오늘은 합격합시다. 네. 시험 많이 봐서 뭐 시험 진행하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 해봅시다. 모의고사. 네. 이건 시험차가 아니라 전자 채점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수동으로 채점할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우리 뭐가 문제인지 잘 봐서 어떻게든 합격시켜봐야지. 자, 시험을 진행해봐서 알겠지만 시험 끊고 하는 거 알죠? 시험 끝이에요. 여기 시험 코스는 아니지만 B 코스까지 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을 진행해 될까요? 네. 시험 시작합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잘 나갈 거예요. 자, 자가 스탑, 정지. 여기서 정지, 스탑. 주차벌크 다시 올려요. 여기서 벌써 5점 감점 먹었어. 뭘로 먹었을까요? 응? 알아야지. 시험 끝 때. 아니?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 발이 어디 있었어요?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 발이 어디 있었냐고. 가만히. 응. 그러면 본인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잖아. 그럼 네. 무슨 감점 뜨게? 그러니까. 아, 정차할 때. 정지 때 미제동. 브레이크 밟고 내려야지. 5점 날라갔잖아. 네. 자, 브레이크 밟고 내리세요. 네. 이런 거에서 감점 먹으면 안 돼. 세게는 안 밟으더라도 살짝 밟아야 돼. 네. 다시 진행해 보세요. 자, 다시 브레이크 밟아 주세요. 기어 다시 빼세요. 마찬가지야. 지금도 보면 기어를 넣기도 전에 브레이크를 떼버린단 말이야. 그 정지 때 미지도 감점 또 먹을 수 있어. 두 번 연속으로.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야지. 그죠? 집중해요. 다시. 그리고 브레이크 떼야지. 이제 떼도 돼, 이제. 그렇지. 자, 스탑. 또 감점 먹어. 뭐 감점 먹을까? 출발할 때 뭘 켜야 돼? 아, 좋지. 그래, 이거 감점 먹잖아. 응? 신호 안 함이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어딜 봐야 돼, 처음에? 왼쪽 안전하긴 해야지. 그 10점 날라가잖아. 아, 네. 다 까먹고 있네. 자, 출발합시다. 갑시다. 알겠죠? 안전하긴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신감 있게 클러치 전체 넣으세요. 이렇게 다 들어 이제. 더 트럭 따라갈게요. 좌회전입니다. 다음 멘트 나올 때까지 쭉 직진 가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연습이니까. 연습 때 자신 있게 하면 시험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4단 써주세요. 앞에 잘 가면 4단 쓰는 거예요. 혹시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네, 탈 줄 알아요. 자전거 탈 때 오르막 갈 때 페달을 어떻게 하죠? 우리 페달을? 더 돌려요? 덜 돌려요? 더. 그럼 오르막이잖아. 더 돌려줘야지. 네. 똑같아, 자전거랑. 네. 이제 엔진으로 가는 거고, 자전거는 본인 다리가 엔진이고. 다음에 속도를 좀 더 올려요. 3단 속도에서 3단을 넣는 거지 2단 속도에서 3단을 넣는 게 아니에요. 네. 클러치 밟어. 30 이하에서 마음껏 밟아도 돼. 장내 기능 끝처럼. 자, 기어 변속하는 게 좀 많이 서툴러요. 자, 다시 알려줄게요. 내가 소리 잘 들으세요 하면 소리 잘 듣는 거예요. 알겠죠? 다 들어도 이제 엑셀 잘 밟아봐요. 엔 소리 잘 들어봐요. 붕 소리 나게. 더 소리 들려요? 이 소리? 네. 더 계속 밟아. 떼지 말고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는 거야. 근데 앞에 뻥 뚫렸죠? 그럼 변속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엑셀 밟아. 쭉쭉 떼자마자 바로 엑셀 밟아요. 또 쭉 엔 소리 더 들리게. 자, 엔소리 들려요, 이 정도? 우. 네. 앞에 뻥 뚫렸어요? 네. 이제 4단.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는 뭐냐면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야. 네. 빨라진다는 뜻은 2단에서 내가 엔진 회전수를 올렸기 때문에 3단 속도가 됐다는 뜻이야. 네. 그럼 앞에 보고 뻥 뚫렸으면 3단 넣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아, 힘은 빼고, 발만 얹으라는 얘기야. 클리프 기능이 있으니까. 클러치 밟고, 30이 하니까. 예. 정지, 스탑. 가면 안 되잖아, 스탑. 힘을 잘 보고. 중립. 정지선을 봐야지, 바닥에. 예. 자, 2단 놓고, 출발. 붕. 3단. 저 앞에 잘 못 가죠? 그러면 4단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네. 엔솔이 시끄러워도. 네. 뭔 말 알겠어요? 네. 클러치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고 갑시다. 클러치 대지 마세요. 자, 2단 바꿀게요. 15kg 이하니까. 자, 천천히 들고. 들고. 천천히 들어야지, 클러치를. 그래, 앞으로 가지. 예. 오르막이었는데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네네. 오르막이 뭔 상관이냐? 오르막 오를 땐 브레이크는 같이 안 클러치해야 되지 않나? 뭔 소리 하고 있어? 시동 거시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동력이 있는데 하여튼 걸렸어. 왼발 시도 걸렸어. 동력이 뭐야? 동력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잖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브레이크를 왜 밟아 갑자기? 차가 앞에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씩 들어요. 들어. 엑셀 밟고 시계대로 해봐. 알겠죠? 네. 기어 중립. 자, 앞에 차가 오른쪽 쏠렸다고 버린도 올렸죠. 쏠리면 안 돼. 아, 지금 네. 쏠린 건가? 동그란 거울 봐봐요. 왼쪽 오른쪽 봐봐. 쏠렸어요 안 쏠렸어요? 아, 네. 앞차가 쏠렸다고 버린도 쏠리면 안 돼. 선을 밟을 수도 있잖아. 밟으면 감점되니까. 그죠? 네. 혹시 그러면 오르막길에서 예? 예? 출발할 때 맨 처음에 예. 그 제가 배울 때는 브레이크랑 클러치랑 둘 다 밟고 예? 클러치 살살 빼면서 그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 할 전 클러치를 절반 정도 뗐을 때 예? 브레이크를 살살 떼고 예. 그리고 이제 클러치 브레이크를 왜 살살 떼? 뒤로 밀리니까. 아니 반클러치 했는데 브레이크를 왜 살살 떼냐고. 반클러치가 뭔데 브레이크를 살살 떼냐고. 오르막길에서 자전거 본인 페달 돌릴 때 네. 브레이크 천천히 떼요? 자, 2단 넣고 말이 안 되잖아. 자전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본인 자전거 오르막에서 출발할 때 브레이크 천천히 떼요? 아니요. 반클러치가 뭐야 정확하게 본인이 아는 거. 본인이 알고 있는 반클러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클래도 괜찮은 게 얘기해봐요. 본인이 배운 게 있어요. 네. 아, 저랑 수업을 한 번도 안 했죠? 네, 맞아요. 네. 반클러치가. 본인이 아는 거, 클래도 괜찮으니까. 시동 처음에 출발할 때. 네. 네, 정확히 이제 개념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반클러치의 개념이 정형화된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왼쪽 들어갑니다.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으세요. 네. 자, 클러치 밟고요. 2단 바꾸세요. 2단 클러치 대지 마세요. 브레이크는 속도 줄이세요. 한 10km까지 더 줄여요. 10km까지 더 줄여요.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떼 돌려요. 맞아. 클러치 대지 말고 돌려. 그렇지. 네, 그렇게 돌려요. 클러치 안 뗍니다. 네. 핸들 푸세요. 천천히 푸세요. 푸세요.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클러치 천천히 들어.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종료 멘트 나올 때까지 멈춰야지. B코스 출발이죠, 그죠? 네. 클러치 밟고, 자. 기어 중립. 네, 주차 볼게요. 자, 내리지, 올리지 말고. 자, 반클러치 설명을 드립니다. 반클러치 정확히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에? 네. 자, 본인이 알고 있는 반클러치, 아, 기어 2단 넣고, 자, 2단 넣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반클러치 만들어 보세요. 브레이크 떼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반클러치 만들어 보라. 클러치만. 됐으면 됐다고 얘기하세요. 됐어요? 아니,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왜 나야 돼? 반클러치가 소리가 왜 나? 그, 웅거리는. 진동이지. 그 진동. 그 왜 진동이 왜 나는 걸까? 이게 그 자 클러치 밟아봐요. 네. 진동 나죠.
같은데. 근데 아까 들 때 왜 안 났을까? 진동이, 나는 내가 보기엔 방클스 됐거든? 네. 근데 본인이, 왜 소리가 안 나지? 이 생각을 한 거야. 그 왜 그럴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다시 아까 그만큼 들어봐. 스탑. 됐어요? 다시 밟아봐. 다시 그만큼 들어봐. 다시 밟아봐. 다시 그만큼만 들어봐봐. 다시 밟아봐. 그만큼만 빨리 들어봐. 이번에는. 됐어요. 진동 느껴져, 안 느껴져요? 천천히 들으니까 진동이 안 느껴지는 거야. 다시 클러치 밟아봐요. 반클러치라는 거는, 잘 들어요? 네. 1분은 동력을 끊고, 동력, 축구공이 굴러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이라 칩시다. 네. 못 굴러가게 하는 걸 동력을 끊는 거라 칩시다. 네. 1분은 축구공을 못 가게 막고, 1분 축구공을 가게 하는 거. 이게 반클러치야. 네. 예. 자, 반클러치 다시 만들어봐요. 됐으면 보내시도 스탑하여. 됐으면 됐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지금인 거. 예. 브레이크 확 대봐, 그냥. 가한가? 가요. 근데 브레이크를 왜 살살 때? 클러치 밟고 정지. 왜 브레이크를 왜 살살 때? 제가 배울 땐 평지에서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 대도 되는데, 아니, 애초에 그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상관없는데, 오르막에서는 이게. 반클러치가 된 상태에서 오르막에서 브레이크 네. 때문에 뒤로 밀릴까? 본인 생각에? 내가 방금 뭐라 했어? 반클러치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정리해줬잖아. 그 동력이. 1번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 1번에 못 가게 하는 거잖아. 네, 그럼 브레이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오르막에서 당연히 올라가지. 뒤로 밀리는 거는 반클러치가 안 됐으니까 밀리는 거지. 내 영상에서 다 찍어놨잖아. 발까지 다 해가지고. 저도 근데 아까, 원래 저도 이거 브레이크 하는 걸로 원래 알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그, 그냥 아까도 오르막이었는데 그때 제가 브레이크 안 하고 반클러치로 했는데 올라가서 그냥 안 밀리고 올라가서 되게 왜 그러냐면 아까는 우리가 조금 굴러가는 힘이 있었잖아. 그 힘이 아예 없었을 땐 없을 때는 당연히 클러치를 밟고 있으면 뒤로 밀리죠. 축구공을 생각해봐. 네. 자, 축구공을 오르막에 내가 탁 굴렸어. 네. 오르막이야. 축구공 굴렸어. 그럼 축구공이 바로 뒤로 밀려요? 좀 올라가다 밀려요? 조금 올라가서 밀리잖아. 힘이 동력을 줬으니까. 아까 우리가 내리막에서 동력이 있었잖아. 5km, 6km가 있었잖아. 네. 브레이크가 의미가 없지. 4km라는 뭐 속도가 있으니까 올라가자. 다른 걸로 치면. 그럼 동력 없이 오르막에서도 그냥 브레이크 상관없이 반클러치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당연히 반클러치가 뭐야. 동력을 방금 줬다 그랬잖아. 동력이 없으니까 뒤로 밀리는 거잖아. 자, 기어 빼세요. 자, 오르막에서 축구공을 올려놓고, 자, 생각합시다. 오르막에 축구공 올려놓고, 네. 그냥 놓으면 동력이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축구공에 손을 딱 놨어. 그럼 축구공 어떻게 돼? 뒤로. 그래. 단순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전거랑 똑같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내가 페달을 안 밟고, 페달 안 밟고 다리를 안 내려놓고, 오르막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탁 올리면 어떻게 돼, 자전거가? 뒤로 밀리지. 그러다 굴러가다 자빠지겠지. 그러면 내가 자전거에서 오르막에서 내가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때는 순간 페달을 밟으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자전거가? 올라가잖아, 치고. 단지 그건 엔진이고 나는 두 다리로 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혹시 질문 드릴게. 네. 여기 그 도로 중에 말고 장례시험에서 있잖아요. 네? 그때도 오르막길 있잖아요. 오르막 있었죠? 그때는 1단으로 하는 거긴 한데 그때도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안 하고 반클러치로만 가는 건가요? 아니지, 멈췄다 가니까 멈추려면 뭘 밟아야 돼요? 자전거로 따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그냥 반클러치면 못 가잖아. 멈춰야 되잖아. 멈출 때 뭘 봐야 돼? 브레이크 밟아야지, 당연히.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는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잖아, 바로. 그렇게 배웠잖아. 브레이크 바로. 방금 반클러치 바로 뗐잖아, 바로. 아, 네, 맞아요. 천천히 뗄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천천히 떼다 오히려 시동 꺼지지. 됐어요? 네. 우리 빨리 코스 해야 되니까. 오케이? 깜빡하시고.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시동 걸고. 제한 속도 60km. 시동 걸고.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 잡고. 없으면 2단 넣고. 브레이크 떼도 돼. 먼저. 그렇지. 그래 천천히. 오케이. 앞에 보시고. 깜빡이 끄고. 앞에 붕 속도를 내요. 3,